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김호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좀 이 가슴 떨리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미크론 저는 무슨 태풍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상한데 어쨌건 변동 코로나 재확산으로 증시가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 증시를 좀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그래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뭐 NFT나 또한 또 뭐 2차전지, 코스닥 종목들은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뭐 주목하고 있는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뭐 NFT 종목들 그리고 뭐 2차전지, 코스닥의 종목들 주들은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식들은 또 그런 시장의 악재를 딛고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뭐 좀 좋은 주식들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나 친구들끼리 더치페이 문화가 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배들이 뭐 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돈을 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N분의 1이라고 해서 N빵이라고 하죠. N빵. N분의 1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요것을 아주 편하게 더치페이를 잘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게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저 근데 보면은 이제 마음 놓고 금융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 기반으로 증시에 최근 상장 이후에 최근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시총이 상당히 높아지고 기아차를 앞지르고 있는데 뭐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외인기관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총이 너무 높아서 뭐 크게 더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은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싶네요. 네. 자, 전문가님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뜨거운 NFT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 하셨는데 근데 좀 많이 네. 올라온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NFT 관련해서 뭐 게임주라든지 네. 최근에 뭐 펄어비스나 예를 들어서 무슨 게임주들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거는 사실은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바이오류 종목들이 오를 때 보면요. 예전에 한미약품이라는 주식 같은 것들이 이게 한번 오르고 나서 이게 너무 오르지 않았나 했는데 거기서 뭐 두세 배가 더 오른 경향들이 있죠. 저는 위메이드도 뭐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직 NFT라는 것이 시장에서 강합니다. 많이 오른 부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올랐지만 시장에 대안이 없어요. 그만큼 뭐 지금 투자할 만한. 뭐 또 게다가 이제 NFT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전에 비트코인 뭐 실체가 없고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비트코인은 이게 가치가 없다. 참 무식한 얘기죠. 근데 지금 와서 가치가 없다는데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이제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8천만 원인데 지금 와서 이제 8천만 원짜리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바보 소리 듣겠죠. NFT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 정착이 되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FT의 관련주들에 대한 열풍은 이제 비트코인 초기 국면처럼 막을 수 없는 이제 물살처럼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그 흐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뭐 가치가 없는 것이고 거품이다라고 하면서 에이 저건 나 관계없는 일이야 하기보다는 그쪽에 내가 좀 동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숟가락을 올려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시에 관심을 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NFT 관련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 찬스를 한번 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성사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